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8학번에 재학 중인 권리예입니다. 오늘 리뷰할 문제집은 YBM에서 나온 초간단 수능 영어 문법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입문 단계입니다. 먼저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께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커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9,000원입니다. 책의 내부를 보시면 글씨 크기와 문제의 배치가 적당하기 때문에 가독성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장 간 간격이 좁아 간단한 표시는 가능하지만 필기는 힘든 편입니다. 종이의 재질은 맨질맨질한 잡지 재질과 비슷합니다. 볼펜으로 쓰면 살짝 번짐이 있고 샤프나 연필로 썼을 때는 비교적 잘 지워지는 편입니다.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개념을 설명한 후에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체크업 문제가 바로 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각 페이지의 밑에 지문들의 단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트 2에는 문법 개념들이 섞여 있는 수능 유형의 파이널 테스트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순서대로 단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문 단계에는 가장 간단한 개념부터 좀더 복잡한 개념의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집은 주로 수능에 나오는 유형에 맞추어 문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개념은 짧고 간결하게 한두 줄로 되어 있지만 각 개념에 대한 예문들이 충분하게 나와 있고 그 예문에 대한 해설도 잘 되어 있어서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념 설명이 너무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궁금증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예 문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확실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수능에 빈번히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연습하기에는 좋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 또는 응용 문제는 없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정해진 문법 개념만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공부하면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입문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난이도의 문법 문제는 커버하기 힘들 것이므로 이 책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을 쌓는 용도로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택일 형식의 개념 확인용 체크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집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핵심 문법 특강으로 총 1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단원당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2에는 4개의 파이널 테스트가 있고, 1개의 테스트당 8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와 자체 문제가 섞여져 있는데, 각 문제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법편 중에서도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 문제들을 풀면 앞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문 해석은 EBS나 평가원의 지문 해석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마다 주요 한 문장의 구문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기에 대한 해설이 있고 그 해설이 간결하고 이해가 잘 되지만 관련된 추가적인 문법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초간단 수능 영어 문법편은 입문, 기본, 실전의 3단계, 3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편을 다 공부하시고 기본, 실전편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없지만 본문 MP3 파일은 YBM Book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독성에는 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한 페이지당 구성된 문제 수도 적당하고 글씨도 보기 좋은 크기이기 때문에 가독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성에도 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는 별 2개를 주고 싶습니다. 문법의 개념마다 한두 줄의 설명밖에 없어서 자세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절도에는 별 3개를 주고 싶습니다. 해설지에 추가적인 설명은 없지만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의 난이도는 하입니다. 우선 문법을 설명한 개념 부분을 공부하고 체크업 문제로 공부한 개념의 이해도를 점검한 후에
귀의 연습 문제를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답을 고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보기 하나하나가 어떤 문법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옆에 관련 개념을 정리해서 나중에 복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능 문제는 유형과 나오는 문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수능 유형의 문법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하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법 개념은 알고 있지만 수능 유형의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학생이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은 문법 개념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간단 수능 영어 문법편 입문 단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